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최근에 유난히 계속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꼭 산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요 오호리 공원에 왔습니다. 이 오호리 공원은요 사실 날씨만 좋기만 하면 그냥 산책만 하면서 주변만 봐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이 4월이잖아요. 4월 이 봄에는 이 오호리 공원의 화단에 튤립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기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4월이다 보니 이 오호리 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마이즈루 공원 그리고 후쿠오카성에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오호리 공원 내부에 있는 일본 정원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오픈을 했더라고요. 이런 모습 혼자 보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이제 이 다리를 건널 건데요. 이 다리가 중앙에 있는 세 개의 성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요, 현재 일본의 국가등록 기념물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도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리 건너서 앞에 뭐 있는지 또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이렇게 쭉 걷다 보면은 굉장히 예쁜 정자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육각형으로 된 정자를 우키미도라고 합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 해석한다면 뭐 물 위에 떠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정자, 그 정도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곳이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 오호리 공원에서 사진을 찍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항상 1위로 꼽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모습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조급해하지마 이 섬을 걷고 있다 보면 주변에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에 보신 것처럼 가족들끼리 손잡고 산책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혼자 오긴 했지만 그냥 이 주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호리 공원을 걷고 있다 보면 버드나무가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요. 이 연못 주변으로 이 버드나무가 약 3,000그루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이다 보니 이 오호리 공원의 화단에 튤립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뻐서요.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튤립을 구경하면서 길을 좀 더 걷다 보면 오른편에 굉장히 예쁜 장소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오호리 테라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야매차가 유명하기도 하고요. 기모노를 렌탈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요. 바로 오늘 가볼 일본 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정원이 내부가 굉장히 예쁜데요.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오픈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가보니까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부 모습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영상으로 즐겨보실게요. 이거 토핑인가요? 토핑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입장료는 성인 한 명당 250엔이고요. 이제 이곳 일본 정원에 들어왔으니 오호리 공원하고 이 일본 정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오호리 공원은요. 후쿠오카성을 축성하면서 만든 해자였거든요. 그런데 폐성을 하게 되었죠. 후쿠오카성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겨진 해자를 이용해서 만든 곳이 바로 지금의 호수공원인 오호리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개원 시기는요. 1929년입니다. 그리고 이 오호리 공원의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곳이 바로 이곳 일본 정원인데요. 그러니까 1979년도부터 약 5년간 건축을 하게 되어서 1984년부터 이 일본 정원을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요. 카레 산수의식 정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전에 제가 조텐지를 설명드릴 때 그때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래로 표현한 바다와 큰 돌을 올려서 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대륙으로 표현한 정원입니다. 이 정원의 규모가 12,000제곱미터에 해당할 정도로 꽤나 큰 정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볼거리도 많거든요. 뭐 일일이 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 눈에 예쁜 모습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영상으로 같이 한번 즐겨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곳 일본 정원을 나오게 되면 바로 앞에 후쿠오카시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안에 들어가 봤는데 사실 제가 조예가 없어서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아는 건 요 입구 쪽에 있는 이 작품인데요.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의 아티스트인 쿠사마 야요이의 물방울 무늬 호박 작품인데요. 노부부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뭐 미술관을 즐기기보다는요.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위에서 바라보는 오오리 공원의 모습이 굉장히 예뻐서 그것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곳에 올라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요. 다시 오오리 공원 산책하면서 튤립 구경하고 레인보우 화단도 구경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즈르 공원 쪽으로 가서 벚꽃 보고 그리고 후쿠오카 성의 벚꽃도 같이 한번 보러 같이 가시겠습니다.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곳에서부터는요 마이즈르 공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벚꽃 천지입니다. 같이 벚꽃 같이 구경하실게요.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이상으로 오늘은 오오리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튤립도 구경하고요, 일본 정원도 구경하고요, 그리고 마이즈르 공원 쪽으로 나와서 벚꽃도 구경하는 그러한 시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조금 힐링이 되셨을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